정부가 국방 예산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.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투복, 전투화 예산까지 줄였다. 국방부가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여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국방장관이 애매하게 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예산 감소 이유를 따져봤더니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았습니다.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. 정부 추경안에서 국방 예산 1조 5천억 원이 삭감된 데 대해 여야 모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장병들 피복, 옷, 구두 그것까지 벗기는구나. 국방부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냥 막 넘어가다가는 앞으로 국방 예산이 얼마나 더 깎일지 저는 모르겠어요. 삭감 내역과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. 먼저 피복 예산. 전투복과 전투화 등 관련 예산 211억 원이 깎였는데 올해 현역 입소자가 1만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돼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다. 예비군 교육 훈련비도 622억 원 삭감됐습니다. 나흘짜리 일반 훈련과 사흘짜리 동원 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하루로 축소돼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무기 구입비를 깎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실제로 해상 초계기나 헬기 구입 등에 투입될 17조 원 중 5,5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. 이유는 단순했습니다. 공급망 대란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납기를 못 맞출 걸로 보고 올해 예산을 깎은 거였습니다.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2,000억 원 줄어든 부분 역시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미군 측 계산에 따라 분담금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.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부터 높인 여야도 문제였지만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국방장관도 문제였습니다. 그때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. 국방 예산을 이렇게 다른 예산보다 이렇게 막 깎아도 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. 예, 그렇습니다.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어차피 쓰기 어려운 예산을 줄여놓고 마치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태도를 보인 기재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SBS 조기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